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인데요. 코로나19 시대 자유로운 외출이 어려운 요즘 집에서 불교 경전을 읽으며 마음속 불성을 찾아보면 어떨까요? 도낭본 6조 단경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 비유로 풀어쓴 배규경을 정준호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6조 해능대사의 법문을 모아 엮은 6조단경. 그 가운데 돈황본만을 모아 정본화한 책 돈황본 6조단경이 발간됐습니다. 6조단경은 선가에서 중요하게 여기며 수행의 진함이 되고 있지만 전승의 과정에서 문자의 가감과 편찬자의 생각이 투영되면서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에 조영미, 최현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등 다섯 전문가가 모여 역주하고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이 감수해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는 최초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안국선원장 수불스님은 육조 해능대사의 어록은 오늘날 선가를 넘어 서구권까지 널리 읽힌다며 인류 문화유산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번 발간된 돈황본 육조단경은 육조단경 연구의 새로운 토대가 될뿐 아니라 선의 종지를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중국 송대 이후 900여 년간 수행의 길잡이로 사랑받아온 벽암록에 감춰진 심오한 뜻을 친절하게 해설한 책이 발간됐습니다. 한 권으로 읽는 벽암록은 강단에서 30여 년간 선리를 연구하고 강의해온 혜원 스님이 풀어낸 책으로 전문가들뿐 아니라 일반 독자들도 선사들의 활발한 기략을 맛볼 수 있습니다. 학계에 권위 있는 선문헌과의 비교 분석으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해석에 혜원 스님의 오랜 연구와 식견을 바탕으로 해설을 첨부했습니다. 또 생경한 전문 용어는 알기 쉬운 말로 풀어내고 여러 박사 연구자들과 심도 있는 토론으로 주관적 해석을 경계해 어렵기로 정평난 벽암록 해석에 친절한 안내서가 될 전망입니다. 유머와 풍자성을 갖춘 이야기를 통해 우리 생활에서 어떤 것들을 경계해야 하는지 설명하는 책 100일 동안 100가지 이야기 비유로 풀어쓴 백유경. 본래 백유경은 오세기경 인도 상가세나 스님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불교 우원집으로 그의 제자 구나미지가 한역해 백구 비유경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책은 백유경 한역 경전 4권 구성에 따라 총 4장으로 구성됐습니다. 나를 돌아보게 만드는 이야기 반추, 쉽게 열반에 이르지 말고 끝까지 성실하라는 정진, 욕심과 집착을 버리지 못하는 범부의 이야기 불도, 거짓과 허상에 삶을 망치는 이야기 허상입니다. 책을 감수한 이미령 작가는 가벼운 마음으로 읽는 경전이기에 어린이용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어른들에게 정말 필요한 내용이라며 자신의 민낯과 만나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BTN 뉴스 정준호입니다.